이상화 씨도 독종의 어떤 그 캐릭터, 그 이미지가 있는데 선수 생활할 때부터 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무릎이 되게 심하게 부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이 시합을 기권하고 어차피 그 다음 주에 세계선수권이 있으니 이 시합은 기권을 하고 세계선수권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 시합에 가서 우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얼음 달라고 해가지고 얼음찜질하고 최대한 안 붙게 가방 올려서 높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시합을 다녔어요. 이런 마인드 없이 그런 게 최고가 이렇게 되지. 올림픽에서 뭐 2회 연속 금메달을 따거나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 때 네, 맞아요. 정말 꼬마 시절에 국가대표가 돼서 태능에 들어와서 이제 훈련하는 거를 보고 아 중학생 때 그 모습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처음 본 게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모습을 본 거죠. 맞아. 근데 그때는 이제 이상화 선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정말 남다른 그 뭐 이 체격, 뭐 근육 자체가 다른 그 동기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냥 저기 멀리서 봐도 눈에 딱 띄는. 야, 중학생 때 봤는데 그걸 딱 느낄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훈련에 그걸...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원래가 조금 하체가 커요? 저는 되게 말랐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도 33kg였어요. 근데 그 저희 단거리 종목은 그때 당시에는 일본 친구가 되게 잘했어요. 일본 선수들이. 근데 허벅지가 진짜 컸어요. 그래서 아, 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저 사람들처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남자 친구들이랑 같이 훈련하면서 저는 남자 친구들의 프로그램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커지게. 남자 친구들보다 훨씬 컸어요. 그렇긴 아, 했죠.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되는 거지.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이 나왔죠. 그렇죠.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그래. 잘된 사람은 다 그만큼 노력을 하고 이유가 있어.